현대 드라마 장르를 쓸 때 이게 아무래도 로그라인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기획의 힘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나요? 마음을 훔치는 드라마 쓰기 스틸이라고 하는 작법서를 이번에 내주셨어요. 네. 내 멋대로 해라의 광팬으로서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도 언제나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서 조금 따뜻하고 이런 드라마를 쓰고 싶거든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설정이 자극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뭔가 네. 목표나 약점도 빡빡 강해야지 그걸 좀 오래 이끌고 갈 수 있잖아요, 장편은. 근데 그런 게 물론 있겠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연출을 되게 잘 하셔서 아, 이 감독님한테 한번 언젠가 만나서 이런 팁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을 내주시고 연락도 오셔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작년 이맘때 그 여의도에 있는 작가 교원에서 네. 잠깐 그 드라마 작법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작가 지망생이나 신작가들이 도움이 될 만한 교재라든지 작법서가 찾기 어렵다. 대부분 헐리우드 쪽이나 단막극 중심이거나 편자가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좀 아쉽게 생각했고 그 와중에 제가 아는 어느 신인 작가가 시리즈의 그 라인업 됐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고 그때부터 만약에 신인 작가가 시리즈 드라마에 도전한다면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목차가 쫙 떠올랐는데 목차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수정할 것인가. 많은 작법서가 대본의 수정에 대해서 별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창작 핵심은 가장 많은 시간과 공력은 수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라마 연출하면서 프로듀서하면서 수정을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거의 포인트를 두고 그 다음에 작가는 대본만 써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널이나 감독과의 협업 과정이 있거든요. 또 그런 과정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제목을 마음을 훔치는 드라마 쓰기를 한 것은 시청자의 마음을 훔치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시청자 마음보다는 감독의 마음을 훔치고 제작자의 마음을 훔치고 스타 배우의 마음을 훔치고 투자자의 마음을 훔쳐라 드라마 산업의 전문가들의 마음을 훔치라는 뜻을 사실 담고 있어요. 보다 실용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일단 핵심 대상층은 드라마 작가를 지망하는 분들인 거죠. 드라마 작가와 기성작가까지 포괄해서 드라마 작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감독이나 제작자의 의견을 듣고 수정을 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정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웹툰이 됐건 그렇죠, 뭐가 됐건 다 마찬가지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작가들이 수정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수정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이거를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작가들이? 여기서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인데 유체이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를테면 감정으로 바로 내 작품을 보는 것보다 오버숄더 샷으로 한 1.5m 좀 떨어져서 부감하듯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매우 담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명상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마음을 좀 담담하게 조급하지 않게 한 상태에서 떨어져서 보는 훈련 자기 작품을 1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웹툰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 이게 어떤 산업 구조 속에 있잖아요. 이것의 구매자, 독자 입장에서 보는 훈련 그것도 아까 말한 객관화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최고의 전문가 볼 때마다 놀라운 점이 뭐냐면 굉장히 수용력이 빠르고 자기 객관화가 잘 되고 잘 붙여요. 근데 신인일수록 그리고 좀 성공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잘 못 고쳐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고쳐야 될 사람은 안 고치고 친구라도 특별히 고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군요. 조급함이 문제고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서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또 자존감의 영역일 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드라마판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군요. 결국에는 작가가 얼마나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군요. 단막극이 아니라 시리즈, 연속극 거기에 맞는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책 내용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흔히 알려져 있는 3막 구조 영웅회전 12단계라거나 이런 것들은 영화에 최적화된 단막극에 최적화된 이론이라서 다른 이론을 넣으셨거든요. 핵심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3막 구조만으로 구성하면은 좀 단조로워지고 좀 낡은 구성이다. 그래서 3막 구성 플러스 그걸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의 그 오디언스
케이스에 맞는 그런 구성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홉 개의 핵심씬이 있다면 구성할 때 훨씬 용이할 것이다. 아홉 개의 핵심씬 중에서 오프닝씬과 엔딩씬이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오프닝에 훅할 것인가, 어떻게 엔딩에 좀 더 감동을 주거나 여운을 주거나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이야기 흐름이 좀 더 재미있고 흡입력 있고 리드미컬하고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런 핵심신들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들이 기초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구나, 기초적으로.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제 전반의 핵심 개념은 이 모든 신들이 어울려서 어디로 가느냐, 엔딩으로 간다. 네. 많은 경우에 작가들이 써봐야 알지. 그건 오픈 엔딩, 엔딩이 열려있어. 시청자들도 이렇게 엔딩이 가서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훌륭한 작품들은 엔딩을 굳게 썼을 때 그런 과정에서 씬도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훨씬 더 위험해지고 과감하게 씬을 쓸 수 있다. 우리가 사실 한번 살고 인생을 살면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재밌게 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엔딩을 모르니까 늘 조심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엔딩 등대 개념이 이야기를 재미있고 용감하고 과감하게 펼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구성과 아홉 개의 핵심 엔딩 등대를 또 수정할 때 다시 한번 이거 갖다 재적용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또 어떤 부분을 더 키울 것인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줄일 것인지도 실용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론을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신작을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기 막 그림 그려놓은 것들이 맞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 것들을 막 열심히 이론적으로 좀 잡아두고 시작을 하고 싶어서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적용을 해보려고 아홉 개 나에게 핵심 씬이 뭘까를 저렇게 아이코나 시켜서 막 해보려고도 하고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엔딩과 오프닝 잡아두고 가운데를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훌륭한 책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 멋대로 해라 같은 거 한 번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충분히 쓰시고 남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만났으니까 이 좋은 에너지 받아서 저도 열심히 좋은 작품을 써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말고 뭐 부분 설명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죠, PD님? 네, 그 저작권 소송 안 가실 거죠? 네. 네. 이론적인 거 말고요. 저는 이론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기보다는 맞습니다. 알면서도 못 하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만 해도 그렇고. 작가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다면 뭐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같아요. 작가로서 나의 관점과 나의 감정과 나의 시선에 대한 믿음이 먼저이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믿음과 감정을 갖고 어떤 컨셉, 어떤 아이디어, 어떤 감정을 한번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자. 드라마 시나리오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씬으로 나눠져 있고 화면 지면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첫 작업할 때는 용감하게 감정이 끝까지 아주 과감하게 쳐들어가 봐야 된다. 뛰어난 작가의 작품과 신인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감정의 깊이가 달라요. 근데 씬의 제한 길이 때문에 욕까지만 쓰겠다, 욕까지 표현하겠다 보다 한번 더 깊게 자기만의 액지로 방법은 상관없으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할수록 시청자라든지 독자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봐야 나중에 시간이나 지면에 맞게 압축하고 이런 것도 잘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충분히 썼으면 그거 나중에 또 상황봐서 구성을 재배열해서 어떤 거 좀 오픈이 있는 거 어떤 거 뒤에 넣어도 되거든요. 만약에 장르가 드라마라든지 인간에 대한 얘기일수록 감동이 끝까지 가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술 작품의 하나의 어떤 목적은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잖아요. 네. 감정의 극단까지 가본다고 하는 게 작가의 경험이 있으면 물론 가장 좋겠지만 경험의 토대로 극단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경험이 전혀 없어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경험이 없어도 스킬만 있다면 다행히 감정이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은 모든 등장인물이 아니라 한 명에 불과해요. 주인공 정도죠. 감정까지 가려면 주인공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공의 일상과 주인공의 생각과 주인공의 오늘 하루의 디테일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까지 가볼 수 있어요. 딱 한 명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모든 사람의 감정을 다 파헤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 등대가 다 다양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작가한테 해주고 싶은 말에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1번 핵심은 주인공을 사랑하라.
주인공 사랑하라. 아, 주인공이 흠뻑 빠져라. 아, 그래서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촬영하면서 네. 캐릭터와 배우를 교감하고 지지할수록 너무 이쁘게 나오고요. 배우랑 교감이 안 되고 지지가 안 될수록 되게 못생기게 나와요. 아, 그래요? 심지어는 못생기게 나온 거 어떤 건지 물어보고 싶은데 이를테면은 초반에는 정말 교감과 지지와 신뢰가 있었는데 네. 중간에 어느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게 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저가 그렇게 이뻤던 배우가 그대 같이 못생기게 나와요. 얼굴이 막 붓게 나온다거나 뭐 작가님도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컨디션 좋고 네. 캐릭터가 마음에 들 때는 네.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그렇죠. 빨리빨리 써주고 막 네. 근데 컨디션 안 좋고 그걸 조교할 때는 아무리 잘 그래도 각이 잘 안 생기고 배우가 좀 캐릭터가 좀 안 이쁘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같이 우울해지고 막 이래요. 그렇죠. 네네. 근데 드라마 게 더 심해요. 저희 경우에는 네. 왜냐면 실제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심장과 카메라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 연결되어 있다. 심장이 연동되어 있어서 네. 내가 그에 대해서 두근거리고 그를 좋아할수록 네. 그 심장을 같이 두근거리면서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나오고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잘하나 보자 라든지 그러면 갑자기 정말 못하고 못생기게 나오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주인공을 사랑해야 어느 예술 장르든 작품이 잘 나오는구나. 제가 또 이번에 왜 하게 됐냐면 후배 감독들이 저한테 선배 연출 드라마 보면은 그 배우들이 되게 이쁘게 나온다. 네. 근데 다른 드라마에 그렇게 안 이쁘게 나온다. 비결이 뭐냐? 제가 뭐랬냐면요. 나 그때 그 배우를 사랑했어. 이런 사랑이 아니라 캐릭터를 제가 교감하고 그 배우를 지지하고 신뢰하고 뭐 그게 사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촬영하는 게 너무 즐겁고 배우도 저한테 그만큼 연기로 갚아주고 직업으로 혹은 일로 혹은 스케줄 소화로 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씬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 이번엔 시청률 좀 올려봐야지 이랬을 때 아, 잘 찍어야지 이랬을 때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양동근 배우나 이나영 배우나 뭐 한가인 배우나 많은 배우들이 나를 지지하고 네. 신뢰하고 교감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이쁘게 나왔구나. 나도 그게 반응했기 때문에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눈을 못 떼겠나? 상호적인 관계다. 어떻게 보면 작가님도 이 웹툰의 주인공이 말 걸 때가 있잖아요. 저는 감독님 경지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다영 배우다. 너무 예쁜 배우지만 다른 데서 나오는 예쁜과 좀 다른 좀 인간이 보이는 네, 그런 게 들거든요. 옷이나 막 이런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다른 데 비해서 되게 수수하게 드러나는데도 실제 있는 사람처럼 예쁘게 보인다.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작가로서의 감독으로서의 사랑이 담겨서 그런 거구나. 최근에 제가 든 생각이 동료 작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를 먹으니까 오히려 더 작업을 할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좀 더 집중도 되고 네. 좀 더 사람을 좀 더 이해하게 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다방면으로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좀 판을 좀 넓게 보여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보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를 인간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자극적인 재미 이렇게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방향대로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면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나한테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하면 되겠죠 그대로? 지금도 잘하시고 계신데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믿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대로 작법서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요, 이거는 감독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현대 드라마 장르를 쓸 때 이게 아무래도 로그라인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기획의 힘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나요? 기획의 힘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내 멋대로 해라를 웹툰으로 하면은 기획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요. 아, 예,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데스노트 같은 이거를 예시로 들어 죄송한데 까만 책이다 보니까 예, 예, 데스노트는 예. 기획에 딱 설명할 게 있잖아요. 그쵸. 적으면 예, 죽는다. 예, 그렇죠. 그렇게 강한 뭔가가 있으면 로그라인 쓰기도 편하고 예, 피디들 설득하기도 편한데 내 멋대로 해라 같은 드라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조차 안 오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설득을 하세요 보통?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내 멋대로 해라를 처음에 기획했을 때도 회사의 간부들은 다 말렸어요. 네.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촬영 지정까지도 담당 그 EP는 엎으면 안 되겠냐, 이걸 꼭 해야겠냐. 근데 저는 굉장히 고집이 셌고 네. 간부들의 의견을 다 흘려들었어요.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근데 그때는 약간 공영방송 시스템이 아직 살아있을 때라서 제가 이렇게 우겨도 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드라마가 너무너무 산업화돼서 네. 결국 돈을 벌 수 있느냐, 광고가 팔리느냐, 주인공들이 글로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책의 예상 구독자는 얼마가 되느냐 이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드라마들이 매우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평균적인 작품만 나오지 뼈를 그렇게 막 가슴을 저리는 드라마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어깨에서 되게 아쉬워하거든요. 네. 새롭고 과감한 실험작에 대해서는 산업 시스템이 막는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꾀를 내야 된다. 정면 돌파보다는 네. 그 어떤 꾀를 내서 기획안을 상업적으로 눈에 띄게 할 것인가. 그것이 또한 작가의 능력이기도 한데 이를테면은 이 책도 처음 제목이 드라마 작가 가이드북이었거든요. 아, 네. 출판사에서 이걸 받아들일까 고민 하다가 네. 스틸
그래 훔치자 이렇게 바꿨거든요. 네. 그랬더니 출판사가 고맙게도 이 제목대로 해줘서 정말 고마운 일인데 그것이 제목이 되든 혹은 네. 어떤 주인공 캐릭터가 되든 저는 딱 한 문장만 있으면 된다. 그 한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 100문장 써야 하나 나오거든요. 아, 참 이렇게 말하고 나니 어렵네요 저도. 요새는 로그라인 쓰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챗GPT로 맞아요. 기획을 설명해주고 로그라인 네. 10개만 뽑아주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막 고르고 막 그렇게도 네.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래서 챗GPT에 제목을 물어봤더니 네. 제가 만든 장보다 더 좋은 제목을 쓸 수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인간이 이겼다 아직은. 오 그러네요. 알파고를 이긴 이세돌처럼. 이 책은 드라마 산업 현장의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주인공 캐릭터 만들기, 아홉 개의 핵심 씬과 엔딩 등대로 구성하기, 초고 쓰기, 그리고 초고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무려 23가지의 초고 수정 방법론, 그리고 감독과 협업할 때 작가는 어떠한 태도와 옵션으로 응할 것인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어떤 예술가의 길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달래며 작업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 책은 그 우동희님과 거의 비슷하게 작품의 성장, 작가의 성장, 또 인생의 어떤 평화 이 세 가지를 함께 추구하고 있어요. 드라마 역할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술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울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과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이 즐겁고 유쾌하고 보람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박상수 감독님, 내 멋대로 해라, 맛있는 청춘, 해피 속으로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 잘한 분들, 웹툰이 드라마처럼 장편을 쓰려고 하시는 지망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한 번씩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드라마 되기 좋은 어떤 이야기의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드라마에서